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팽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여름맞이 바캉스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오늘은 워터프루프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워터프루프 바캉스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메이크업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자,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일단은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픽스 토너 프라이머 02 민트 색상으로 이렇게 좀 붉은 부분을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요거는 로아셀 퍼펙트 피니쉬 커버 쿠션이에요. 21호 라이트 베이지 이거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이니스프리 노세범 팩트를 이용해서 눈가 주변의 유분기만 먼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사용할 섀도우인데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카페 BR407 해변의 성 코코넛 색상입니다. 이걸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볍게 깔아주세요. 언더라인도 삼각존 부분에 쓸어줄게요. 끝부분만.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발라줄 색상은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OR205 피버 오렌지 색상입니다. 발라줄게요. 이게 색상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얘를 손가락에 묻히신 다음에 손등에 좀 덜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만 발라줄게요. 톡톡톡톡. 그리고 언더라인 끝부분에도 한번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좀 많이 썼죠? 미샤 더 스타일 모노터치 섀도우 CGL01 제품입니다. 얘 써볼게요. 이렇게 중간 부분 위주로 좀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라인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뷰러 먼저 찝어줄게요. 이렇게 뷰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사용할 거예요. 이 제품은 삐아 라스트 펜 라이너 PX 블루 레모네이드 색상입니다. 사용해 볼게요. 일단 여기 끝에 라인을 먼저 따볼게요. 이런 식으로 끝에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메이블린 하이퍼 샤프 라이너 레이저 프리시전 색상은 블랙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점막만 채워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니까 점막은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포인트만 살려줄게요. 이렇게 점막만 가볍게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픽서를 해줄 거예요.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4 퍼펙트 래쉬. 이게 고정력이 좋아서 물에 닿으면은 생각보다 막 엄청 잘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는 요거 키스미 제품이고요. 볼륨 앤 컬 마스카라입니다. 얘를 발라줄게요. 항상 마스카라 바를 땐 아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리기 전에 립 타투를 먼저 해줄 거예요. 우리 뭐 물놀이 가면은 입술 당연히 지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투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입을 지워주시고 얘는 어퓨 제품이에요. CR01 생얼필수 이 제품 발라서 일단은 타투 먼저 시켜줄게요. 대충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제 마를 동안에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썹은 보시다시피 제가 타투를 좀 해놨어요. 미리 전날에 자기 전에 이제 타투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물놀이 가셔도 버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이지브라우 펜슬 4호 진해색이라는 색상입니다. 자, 이렇게 눈썹 그려주신 다음에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청순거지 카라 레드브라운 색상입니다. 이걸로 눈썹 색깔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블렌딩 시켜줄게요.
이렇게 블렌딩 시켜주신 다음에 일단 립이 좀 덜 말랐기 때문에 이 동안에 쉐딩을 좀 해줄게요. 이 제품은 토니모리 치크톤 컨투어 두어 CT02 내추럴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걸로 쉐이딩 해줄게요. 두 개 섞어서 콧대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 콧대 잡아주신 다음에 턱이랑 헤어라인 부분도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똑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쉐이딩까지 해주세요. 눈에다가 펄을 하나 더 얹어줄 거예요. 얘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106번 데이지 색상이에요. 중앙 부분 위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세요. 아까 크림 섀도우를 발라놔가지고 펄이 좀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해주면 꾹꾹꾹꾹 누르면서 펄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언더라인도 똑같이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쪽이랑 좀 다르죠? 자, 이제 좀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눈에다가 요 유리카 아이쉴드를 발라줄게요. 아이라인 부분도 그냥 한 번씩 쓱쓱쓱. 이제 언더라인 부분도 터치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도 좀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걸로 고정 한번 해줄게요. 묻혀서. 이렇게 고정시켜주세요. 자, 이제 입술을 떼볼게요. 마른 것 같아요. 다 말랐어요. 자, 이렇게 떼주시면 타투 완성. 그 다음에 삐아 라스트벨벳 립틴트 02 생기갑이라는 색상입니다. 이 제품 이용해서 입술이랑 볼터치 다 해결하도록 할게요. 이게 양 조절이 좀 잘 돼야겠더라고요. 한번 발라봤는데 한번 잘못 바르면 너무 빨개져가지고 적당히 발라주셔야 돼요. 안쪽부터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손으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볼터치 해줄게요. 이 제품을 그냥 손등에 좀 덜어주신 다음에 발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손등에 좀 덜어주시고 여기에 묻은 걸로 볼터치 해줄게요. 되게 진하죠? 발색이 되게 진해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생기발랄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조금씩 조금씩 얹어주세요. 한 번에 바르면 좀 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거예요. 얘는 루나 롱래스팅 컨실러 02 내추럴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걸로 가려야 할 부분을 좀 가려줄게요. 요런데 흉터랑 가려주세요. 손으로 톡톡톡톡. 자잘한 점들은 면봉에 컨실러 묻혀서 톡톡톡 찍으면서 가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티까지 다 가려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용했던 요 팩트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를 쓸어서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팩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얘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16호 핑크 브라이트 색상입니다. 이걸로 밝혀야 할 부분 밝혀줄게요.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페이스 실드, 유리카 페이스 실드를 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말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김팽의 여름맞이 바캉스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캉스 가실 때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아, 그리고 이쪽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들 한 번씩 꼭 봐주세요.